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얼른 또 기다리신 분들 많으니까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네요. 자, 어떻게 그러면 오늘 뭐 일정 경기하고 바로 시장을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그 일정만 좀 말씀드리고. 네. 예. 오늘은 사실 국내는 오늘 오후 6시에 셀트리온이 이제 치료제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 이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 보면 일단은 성공하는 쪽으로 좀 분위기는 잡힌 것 같긴 한데. 오늘 6시에 무슨 어떤 학회에서 좀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좀 뭐 내일 또 바이오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좀 네, 오늘 장 끝나고 하는군요. 예. 네.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는 EU에서 11월 산업 생산 또 미국에서는 베이지북이 좀 발표되니까 네. 체크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도 70조 원 이제 돌파가 돼버렸고 이제 뭐 거의 좀 100조 향해서 좀 가는 분위기인데 아니,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4조, 3조, 2조 사는데 예탁금, 사면서 예탁금도 느는 거죠. 예탁금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신용 잔고도 20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긴 한데 네. 예탁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그냥 좀 신용 잔고가 좀 표현이 그래 좀 초라해 보여요. 그냥 네. 약간 이제 옛날보다 많긴 한데 예탁금 규모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는 뭐 쉽게 여기서 꺾일 것 같지는 좀 않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일단 시작하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보니까 요새 이제 쿠팡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쿠팡이 이제 택배 사업자 재승인을 좀 받았다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쿠팡이 로켓체유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는데 풀필먼트 서비스인데요. 이게 그 쿠팡 물류센터에 이제 물건을 입고하고 쿠팡이 이를 이제 대신 배송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사업자가 없으면 쿠팡이 아예 물건을 다 자기네가 매입을 해서 해야 돼요. 배송을 하려면. 법적으로는 아~ 네, 사업자가 없으면 네. 택배 사업자 자격증을 따게 되면 굳이 이제 상품을 안 사도 되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장 영향은 안 주는데 네. 이게 다른 택배 사업자한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 쿠팡이 이 사업을 서비스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면 네. 택배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막아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네. 택배 이 사업자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좀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유통업종이 좀 올라갔는데 특히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로쇼가 거의 10% 네. 올랐는데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쿠팡 때문인 것 같아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 가치가 32조 원 정도 평가받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유한타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써주신 건데 이게 그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쿠팡의 32조 원을 GMV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총 상품 판매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고객에게 판매된 판매가에다가 네. 판매된 품목의 수를 곱한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총 32조로 나눈 거죠. 그러면 1.3에서 1.5배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쓱닷컴이나 롯데온 이 온라인 서비스하는 이쪽에 딱 대입을 했더니 네. 쓱닷컴 가치는 5조 원 정도 나오고. 5조에서 6조 원, 그냥 롯데온은 10조 원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하죠. 아, 쿠팡이 이렇게 상장해서 상장 가치가 산정이 되니까 쿠팡 대비해서 난 몇 퍼센트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된 네.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롯데쇼핑이 3조밖에 안 되고 이마트가 지금 5조니까 시총이. 쿠팡은 지금 얼마를 얘기하고 있죠? 32조 얘기. 32조? 네. 나스닥에. 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근데 롯데온이 거기보다 더 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도 이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롯데온의 가치를 이렇게 좀 비교를 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차이가 나도 너무 단순 수치예요.
단순 수치인데. 네네네. 네. 어쨌든 좀 그래서 어제 좀 급등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시작했네요. 예. 네. 뭔가 좀 선도 업체가 이게 밸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밸류 재산정이 기준이 새로 새 기준이 네. 되는구나. 네. 그래서 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오늘 일단 이제 지수는 오늘 한 4포인트 정도 어제 좀 그래도 막판에 급반등 해가지고 3,000원 좀 지켜냈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그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 이제 9만 원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한 9만 원 선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뭐 아까도 이제 뉴스 말씀해 주셨지만 SK가 그 플러그 파워 예, 그 효과로 인해서 오늘 5% 와.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네. 수소 관련주들이 어제 미국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미사이언스가 한 5% 올랐고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뭐 벤츠 뭐 신차에 뭐 이제 디지털 계기판 OLED 그거 뭐 납품했던 얘기가 나오면서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제일제당이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지만 또 제일제당이 미국의 여덟 번째 뭐 공장 증설한다. 네. 만두가 너무 잘 팔려 가지고. 만두 여덟 개 공장에 다 만두가 생산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미국 사람한테 만두는 딤섬이거든. 네. 딤섬 먹으러 가야 돼요. 네.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네. 딤섬 전문 엄청 비싸요. 네. 딤섬 그 한번 먹으려면. 네. 근데 만두를 집에서 그 딤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된 거지. 그 집에서 그냥 전자레인지 네. 데워 먹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또 편리하다 보니까 이게 또 효과를 좀 신기한 거야. 예. 그 만두를 집에서 먹는다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공교롭게 오늘은 음식류가 좋긴 좋네. 뭐 하이트 진로도 한 1.5% 올랐고요. 아. 그리고 화학주도 1.7% 롯데케미칼은 1.7% 정도 반등했고 네. 어제 미국에서 뭐 장단기 금리차가 또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금융주 좋았는데 오늘 국내에서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가 1.5에서 한 2% 금리 오르면 은행지주면 좋다는 거죠. 네. 배당은 네. 끝났고. 네. 그리고 뭐 대부분 종목도 올라갔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자율주행과 그 자동차 쪽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일단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좀 차익매물이 오늘 오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이게 뉴스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FNF가 주가가 9%나 오르는데 이게 그 예전에 공유 씨가 선전한 그 디스커버리 패딩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주가가 9%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은 모르겠네요. 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그건 이따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류 어제부터 의류 업종도 좀 튀긴 하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에이스토리 드라마 관련 중에 에이스토리가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뭐 드라마 쪽도 최근에 좀 쉬어가긴 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 앞두고 있는데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가 이제 그 필름 만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한 오늘 5%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장비 회사인 유진테크가 한 2.6% 그리고 동국제약 컴투스가 한 2%씩 게임 업종이 좋은 것 같아요. 웹젠도 한 2.5%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인데 2%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하락하는 기업은 뭐 안랩, 젠벡스, 뭐 바이넥,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오늘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는 좀 견조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어제는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좀 안정감은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2포인트 큰 변화 없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보니까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0.4% 정도 977포인트 이게 저거 영향을 좀 받나요? 공매도에 대한 입장이 뭐 어제도 이제 확정된 거 아니다라는 뉴스 플로우도 좀 있었고 네. 일각에서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일단 좀 하자. 네. 왜냐하면 유동성도 없는 개별 종목 같은 것들 그렇죠. 그냥 네. 공매도 세력 그냥 해버리면 네. 그거 어떡하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뭐 금융권에서도 좀 나오는 그런 네. 것들도 좀 반영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도 뭐 10억 원에서 3억 원 양도세 나올 때도 사실 네.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충격을 많이 받아 그랬잖아요.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당연히 코스닥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보단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또 최근에 개인들이
코스닥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네. 대형주에 거의 올인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이제 수급적으로 좀 그런 아니 왜냐면 접근성의 형평성을 달라라는 네. 게 원래 논의 구조였으니까 예, 대형주는 접근성이 좋거든요 사실은 네. 대형주는 그렇습니다. 사실 안 좋게 보면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네. 뭐 그죠 종목 선물도 있는 네. 경우도 있고 한데 개별 종목은 진짜 개인들이 뭐 저거 우리는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현재 이제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도 개인들이 좀 사고 있지만 오늘 뭐 매수 강도는 강하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880억, 네. 코스닥이 197억 정도 샀고요. 네. 반대로 이제 외국인은 오늘 좀 매도를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98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 투자는 최근에 좀 대규모 매도를 좀 펼쳤는데 네. 오늘 오전에는 조금 일부 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어제부터 뭐 골판지 제조 회사들이 2.3%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 차 왜 골판지가 올라갈까 이게 뉴스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아까도 쿠팡 말씀드렸는데 쿠팡이 이제 상장을 하니까 네. 쿠팡이 결국엔 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상거래 대표 업체잖아요. 근데 쿠팡이 저렇게 32조나 받는데 사실 골판지 회사들은 정말 주가가 저평가됐어요. 사실 엄청 싸긴 싸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아니, 그건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가능... 그게 참 저도 쿠팡 상장과 네. 골판지 업체 주가 상관관계. 근데 왜냐면 골판지는 또 택배 그거니까. 아니 물론 이제 예. 수요가 느는 건 맞는데 예. 그러니까 그 상장 이벤트하고 무슨 예. 관련이 그러니까 저도 이, 어제 그거 기사 보면서 이건 좀 아 이런 건가? 예. 아니 니네들 예. 그렇게 비싼 회사 됐는데 우리 골판지 좀 예. 올려줘 예. 이렇게 되나? 그리고 또 쿠팡 관련된 뭐 물류 회사들이 또 몇 개 있더라고 관련주들. 예. 아무튼 어제는 쿠팡 때문에 다 그냥 한번 움직였고 택배 산업의 쌀 같은 존재죠 예. 골판지가.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가 오늘은 좋네요. 그 세트레가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세트레가이가 오늘 13% 이게 그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형 인공위성. 그래서 오늘 13% 이 하나 그룹이 좀 어떻게 보면 그 태양광이나 이런 쪽도 잘하는데 우주항공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거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방산하고도 다 걸렸는데 네, 우리나라 방산은 거기서 그냥 천하통일 네. 해버린 거잖아요. 탈레스도 네. 먹고 막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를 좀 인수하면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정유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생명보험 이런 기업들 좋고 또 역시 수소차 관련주도 분위기는 좀 좋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오르는 그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빠지는 섹터는 대마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고 모더나 관련주 재택근무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섹터도 삼성전자 DB하이텍이 조금 빠지면서 근데 요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좀 엇박자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뭐 뉴스는 없지만 서로 좀 주가가 하루는 뭐 하이닉스는 빠지는데 삼성은 오르고 근데 오늘은 좀 정반대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전 현차 이 대표 대중주들이 조금 쉬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순환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오늘은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코스닥에서 그래도 셀트리온 영향력이 너무나 크니까 네. 셀트리온이 지금 헬스케어가 한 2% 정도 약간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오후에 결과가 좀 발표되겠지만 이 셀트리온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 영향을 받으니까 이 부분이 좀 오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네. 준비하신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뭐 그 수급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매도세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이제 외국인이 화장품 면세점 여행주는 어제 좀 쓸어 담았다. 좀 이제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뭐 간단히 이제 수급하고 좀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빈집이에요 다들 보면 이쪽이 싸져 있다 수급이 완전 비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빈집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네. 옛날 같으면은 주도주를 다 그 외국인 기관이 다 갖고 있고 이 분석해 보면 소외주는 다 개인이 물려 있잖아요 바닥에서. 근데 이게 이 기사 본 순간 저는 이게 이게 주도주를 진짜 개인이 다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도주를 다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외국인이 빈집 털이를 해버리는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CJ, CGV, 뭐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되게 주가들 안 좋았잖아요.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건가? 그래서 어제 실제로 되게 많이 샀어요. 호텔신라를 34만 주나 샀고 CJ, CGV 9만 주, 뭐 롯데쇼핑 2만 주, 신세계 5만 주 이렇게 골고루 좀 피해주들이잖아요. 네.
이쪽을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쇼핑을 했다. 외국인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수를 해줬고 네. 기관들은 여전히 그냥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NH 투자증권의 그 노동길 연구원이 쓴 자료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요새 근데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쪽이 금융 투자입니다. 이 증권사에 이제서도 뭐 자체 보유계정 운영도 하지만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 현 선물에 따라서 좀 변동을 되게 심하게 보여주는데 일단 금융투자가 어제 9,400억을 좀 매도를 했고 최근 3일 동안 무려 3.1조 원을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파냐면 연말에 보통 그 12월 되면 배당락 전까지 배당 차익을 노리고 보통 금융투자가 그 프로그램 그게 현물이 상당히 저평가돼요 그 시기가 되면 네. 그래서 원래 항상 삽니다 작년 재작년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한 4조 원 정도 사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3조 원 팔았으니까 이제 1조 원 정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다 많이 팔긴 팔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이제 기관의 매도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사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금 누적으로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으면 만기에는 어쨌든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선물처럼 계속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이 한때 7만 계약이 넘었대요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 근데 어제 기준으로 18,000 계약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증시가 올라가는 때 베팅을 그동안 했는데 네.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올라갔으니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실현을 좀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다. 다만 네. 이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매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외국인의 매도도 좀 그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네. 금융 투자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쪽의 어떤 수급 포지션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줬고 그다음에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그 패시브 펀드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전체적인 수급 여건은 우리 그 국내 개인도 물론 좋지만 외국인과 기관도 뭔가 좀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서 수급 자체는 그렇게 좀 나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음식료 쪽에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이 오셔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공통적으로 음식료 그 이렇게 전 증권사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보고서를 다 쓰셨더라고요. 이게 음식료 뭐가 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 그 심은주 연구원님이 네. 네. 그다음에 주요 식품사 신년 조직 개편 및 경영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좀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이제 대부분의 업체는 신규 투자보다는 이제 사업을 통폐합해서 돈 되는 사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성에 집중하겠다 그런 좀 그 의지를 좀 피력을 했다고 하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가정 간편식 이쪽을 강화하고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특히 제일제당은 이제 미국의 냉동 피자인 그 시안즈하고 올해는 뭐 시너지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고 네.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새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 플라스틱?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썩질 않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뭐 미생물 같은 걸 첨가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면 2년에서 5년 안에 썩는데요,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상 이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네. 그 제일제당이 이제 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먹거리로 키우겠다. 네. 이렇게 신년사에서 밝혔다고 하고요. 아, 그런 거지 이제. 그런 거지. 저성장 산업인데 아까도 네. 제가 저 뉴스 3에도 말씀드린 성장 맞아요. 엔진을 이렇게 다는 네. 펀더멘탈인 좋은데 저성장이야. 네. 근데 여기다가 성장. 네.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네. 그런 걸 요새 좀 그러니까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동원그룹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더 그 확장을 좀 하겠다는 이제 신년사를 네. 좀 밝혔고 롯데그룹은 이제 롯데칠성이나 롯데푸드 쪽을 좀 통해서 좀 더 매출을 좀 확대한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주류 얘기도 좀 하셨는데 네. 이게 그 주류 규제가 제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보고서에 주류 규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에 이게 규제가 완화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주류 공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류 공장에서 술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화장품, 음료, 빵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소독 약간 알코올 만들었죠. 소재가 있는 네. 다른 거. 예. 그래서 무알 어떻게 보면 또 무알콜 맥주도 동시에 제조가 가능하대요. 원래는 제조가 안 됐는데 그래서 막걸리 공장에서 화장품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기사 보니까
그 여성분들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SK2의 그 일본이죠. 일본의 그 SK2 화장품 회사. 그거 피테라. 피테라 SS. 피테라라고. 네. 네. 그게 사케 장인의 손이 유독 곱다는. 맞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사케 장인이 이렇게 손이 곱지? 그 광고 있었어요. 네. 청주 지게미라고. 맞아요. 지게미라고 그러죠. 지게미. 술 그 누룩 그 지게미. 네. 그걸 만져서. 맞아요. 그래서 사케 원료로 이걸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좀 주류 규제 완화가 활용이 되면서 이런 술 만드는 기업들이 또 다양한 또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도 공략을 계속합니다. 오리온, 뭐 대상, 농심도 아까 제일제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좀 공장 확대 통해서 해외 쪽도 집중하겠다. 이런 좀 신년사를 밝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에너지스 분께서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음식료 회사들이 우리 그 인식에 너무 저평 저성장이다. 그러네요.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뭔가 이제 그걸 좀 탈피하고자 좀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4분기 프리뷰.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 보실 때 사실 요새 실적 잘 안 보시잖아요. 네. 다 그냥 이제 자율주행이니 뭐 네. 신정상 산업 때문에 이제 멀티플을 높게 주는데 근데 이분 의견은 그래도 실적도 보자 이제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 네. 회사별로 봤을 때 현대차가 한 63%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기아차가 무려 98%. 모비스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한 5% 정도 네.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그 투자들의 관심이 실적이 좀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대부분의 뭐 그 현대차, 모비스, 뭐 기아차는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BNK 금융주주의 그 김성노 연구원이 그래도 약간 이제 경계해야 될 것들 좀 얘기를 해줬어요. 조심해야 될 징후들이라 그래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이제 코스피가 44% 지금 오른 상황인데 3개월 주가 상승률로는 역대 네 번째로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오른 거죠. 3개월 동안. 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시기가 98년 9월에서 12월이래요. IMF 직후니까 네, 뭐 그때는 그때, 완전 바닥이니까. 맞아요. 그때 80%가 올랐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네. 지수가. 지수가 네, 지수만 뭐 종목들은 몇 배씩 올랐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김프로님 말씀대로 외환위기 이후 이제 공적 자금이 조성돼가지고 네. 증시에 막 투입되고 미국도 막 금리 인하 해주고 또 그때 3조 호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또 저금리 저유가 쳤다는 이런 무역 수지 개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86년도라고 하는데 86년이요? 네, 12월에서 87년 3월까지인데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48% 정도. 그때 역시 뭐 3조 호황,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서 좋았고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게 이제 2001년 9월에서 12월 그때 이제 그 IT 버블 터지고 나서 온 것 같은데 네, 44%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9.11 테러 그때 갑자기 뭐 신문 지상에서 뭐 그때 이제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네네.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후로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이제 44%. 뭐 안 좋은 큰 이벤트 저 비경제적인 일이 터지면 네. 그때 사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아, 네. 아 그때 그때도 아마 거지. 그 앨런 그린스폰이 아마 금리를 엄청나게 내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도 이게 급등한 후에는 10% 내외의 주가 조정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이 나왔고 2002년도에는 그때 3개월 주가 상승하고 나서 네. 그때는 그 주가가 그냥 더 올라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근데 그 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LG카드 사태, 신용카드 아시죠? 맞아요. 그때 막 뭐 대학생 주부분들한테 그냥 막 나눠줬잖아요 카드를. 그래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쉬어가는 게 오히려 나중을 봤을 때는 더 좋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혹시 나온다고 해서 크게 뭐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장단기 금리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가 네. 1%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주하고 가치주한테는 좋은데 이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증시가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빠졌대요. 그래서 약간 좀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불리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다시 삼성전자가 플러스죠. 네, 반전하고요. 현대자동차도 거의 보아 보았네요. 네.
아까 뭐 약간 쉬어가네요 그랬더니 또 뭐 그새를 못 참네. 자. 그리고 요새 뭐 자동차 쪽 반도체 없다고 하는데 네. 아까 잠깐 기사 보니까 도요다가 그래서 결국 중국의 자동차 공장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반도체 없어서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대요 지금. 공급이 안 된다고. 아, 못 만드니까? 네, 아예 그게 주문을 받아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봐. 완전 쇼티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 그래요? 예. 네.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네,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건 네? 없는데 중국이 좀 난리인가 봐요. 중국 쪽에. 그래서 도요다가 중국의 자동차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새 보면 그 한국에서도 보면 이게 코스닥 쪽에서도 되게 좀 중소형주 안 좋은데 뭐 이런 뉴스들 때문인지 몰라도 그 전부터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는 되게 주가들이 세게 세더라고요. 없어 못 판다니 네. 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떻게 다 네, 오늘 잘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하여튼 그저께 큰 변동성 때문에 막 불안불안했는데 어제 그래도 막판에 좀 잘 받쳤는데 네. 오늘은 네. 굉장히 안정감 있게 예. 저는 이제 요새 관심사가 도대체 개인 투자자분들 예탁금이 얼마까지 늘지 진짜 100조 찍으러 가는 그런 건데 그런 것 같아. 돈 어디서 났어? 원래 돈 그렇게 많았어? 돈 없다고 맨날 뭐 네, 아는 소리 하더니 다 그냥 쌈짓돈 어디서 다 그냥 예? 다 있긴 있었네. 아,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돈 없다고 그렇게 고생 예? 자, 하여튼 뭐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또 오늘 개장 상황 잘 정리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